아, 승부가 좀 왜 이렇게 피곤하지? 피곤해 죽겠어. 아, 너무 힘들어. 아니, 준우야. 아까부터 계속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형 요즘 체력이 나날이 늘어납니다. 얼굴 색깔 너무 좋은데? 형 비결이 뭡니까? 바로 내 비결은 팔레오에서 나온 사냥류 단백질, 고함량 단백질과 고함량 칼슘을 단 1회 섭취로 충족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아. 팔레오 사냥류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와, 뭐야 이 깔끔함? 괜찮지? 아, 왠지 몸도 가볍고 머리도 가볍고 SS의 정해철이에요. 해철이 형이 이렇게 변했다고? 사냥류 단백질을 먹고? 이거 지금 저한테 달래요? 단백질로 또 체력 보충했으니까 빨리 리마스터 하러 가자. 그죠? 아, 근데 해철이 형 진짜 이거 찍으러 온 거예요? 아, 진짜? 진짜 리얼? 갈게. 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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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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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마이크, 마이크 빼. 야, 그 마이크 비싸다. 네, 마이크 빼. 저번 주 과자도 4,000이가 되니. 아, 진짜 리얼? 야, 다음 주 진봉이가 빠질 거야. 그런 곳이에요, 여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갈량의 강철 부대 2 리마스터 박준우입니다. 포브스에서 선정돼 매주 화요일 밤 11시에 만나고 싶은 사람 1위 이진봉입니다. 장발 미남은 아니고 아주 조금 미남 강철 부대 시즌 1 SSU 정 SSU 강원재입니다. 또 시즌 1 때 네, 꽃미남 아... 대열이었죠? 그렇죠. 네, 강철 부대 2도 이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 진짜 네. 저는 TV 이제 집에서 방구석에서 봤는데 TV로 봤어요? 네. 리마스터 본 게 아니고 안타깝게도 2화만 봤습니다. 아, 여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배철이 형! 갈게. 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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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아, 강철 부대 2 3화 리뷰 전에 예. 혹시 3화에서 조금 기대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번 시즌 2 SDT 팀이 이제 시즌 1이랑 좀 달라진 점이 많더라고요. 육해공 해병에 이제 맞아요, 맞아요. 다 SDT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SDT 강원재 대원과 707 이진봉 팀장과 함께 3화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웅대원 선발전 최종 라운드 100kg. 통나무 끌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 끌리죠. 아, 근데 박기련 대원이 지금 체구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네. 진짜 괴물처럼 치고 네,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갑자기 에너지를 채우더니 우와. 야, 그래도 아직까지 해병대 박기련 대원이 지금 선두예요. 어떨까요? 뭐 하는 거야? 저기 더 미끄러워지는데? 더 빙판을 만들어버리죠. 그렇죠. 박기련이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야, 벌써 깃발을 뽑았습니다. 그럼 갈 때는 좀 편할 수도 있겠다. 깃발로 찍어서 갈 수도 있겠다. 그죠. 야, 거의 비슷해졌어요. 역전하셨어.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역전했어요. 야, 생각 예상했던 대로 지금 깃발로 찍어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아니, 우와, 뭐야? 아, 이게 내리막이라 그러면 손 한 번만 받으면 쭉쭉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장거리가 아니라는 거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탄력 중요한데 깃발을 훔쳤어요. 이중대요? 네! 어서! 와! 1초가 아니고 0. 맞아요. 진짜 0몇 초 차이? 뭐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 걸리적거리죠. 그치, 이게 막 펄럭펄럭거리고. 네. 형님, 저거 들고 또 고지 한번 올라가 보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올라갈 때 아예 처음부터 말아서 올라갔죠. 나무가지가 많아서 네. 숲이 우거져 있어가지고. 또 바람에 저항도 받을 수도 있고. 네네네. 이 건법을 박기련 대원이 진작 알았더라면 깃발을 놓치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저 기분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너무 좋다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 저 허벅지에 예. 지금 근육통이 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아드레날린이 막 그렇죠. 산쳤죠? 예. 나이스. 세가 점사가 3등입니다. 아, 본인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진짜. 그래도 끝까지 미션을 완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예. 다하고 있습니다. 예. 자, 태어지기까지만 해도 돼요? 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저 너무 약간 지금 감정이입돼가지고 제가 네. 딱 지금 저 상황에 있는 것 같거든요. 저런 걸 너무 그쵸. 많이 겪었어가지고 그 산악행군 미션 할 때 그죠? 그것도 그렇고 네. 가로림만도 그렇고 그렇죠. 좀 많이 뒤처진 상태에서도 네. 좀 어떻게 해서든지 완주만 좀 하자. 승부를 떠나서 또 자기와의 싸움이니까 그쵸. 그렇습니다. 왜냐면 체중이 좀 네. 가볍기 때문에 네,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 어? 돌발 상황이죠. 이중대원이 갑자기 뛰어나갔어요. 내 경기 해내기잖아. 그만하자. 잘했어, 열심히 했어. 3라운드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니까. 그렇죠. 갑자기 707 나머지 대원들까지 다 뛰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공군 미션 할 때 그 SDT를 보는 것 같네요. 아, 그죠. 오지마, 못 마셔! 했었던 거죠.
정민아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거 있어! 물 먹어! 야, 여기서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꿈쩍도 안 하지만 네 명이서는 움직일 수 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인생을 배우네요. 다음 주에도 함께 가죠. 감동은 감동이고 결과로서 세 명이 선정됐죠. 어떤 베네핏을 선택할지 상당히 저는 지금 궁금합니다. 지금 그것도 지금 관건입니다. 네. 강원재 대원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고민도 없이 작전도 획득권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 이유가? 상대 팀들은 다 강해요. 강한 건 다 똑같으니까 어느 누구를 선택해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작전도 획득권인데 네. 아 저였으면 그렇게 얘기했죠. 예. 네. 아 저는 누구랑 붙든 상관없습니다. 야 이거를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라는 멘트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와, 그거 좋네. 경쟁자가 저희 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07과 상의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본선에 임하겠습니다. 룰이 없으니까. 룰이 없어요. 반칙이 아니잖아요. 정해진 룰도 없고 그쵸. 규정도 없고. 일단 우리가 고민을 좀 잘 해보자고 지금. 나는 이제 SDT가 좀 제일 약해 보이고. 또 최하체로 SDT를 꼽았는데 강훈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먹을 쥐었어요 방금. 자 드디어 첫 번째 팀 탈락. 미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밝았습니다 지금. 야 지금 잠깐 스키장이네. 약간 슬로프 같은 느낌도 있네요. 그 고지 점령 같은 거 있지 않나요? 고지 점령. 눈밭 고지 점령. 네. 이번 미션은 설원지 점령전입니다. 오! 사지 점령전. 멋졌어. 순서는 언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죠. 눈이 뽀송뽀송할 때. 뽀송뽀송하고 안 밝혀 있으니까. 예. 아, 그쵸. 맞아요. 스키장 또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막 미끄럽고 더. 아침에 오픈런 하고 이러죠. 맞아요. 부드러운 스트레스 타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빨리 해야지. 맞아요. 덜 긴장돼. 계속 보고 있으면 계속 긴장돼가지고. 막 떨고 있으면 배고프고. 예, 마렵고 똥 마렵고 막 이러죠. 먼저 하는 게 제일 나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부터 설원지 점령전 대진을 완성하겠습니다. 가장 센 팀, 707. 뭐 우리 최강등원 뭐 뽑혔다, 막 이런 거에 좀 심취돼 있는 것 같아서 뭐 꼴 보기 싫었죠. 어? 꼴 보기 싫었죠? 야, 동규 형님 세다. 얼마나 꼴 보기 싫게 했길래? 우리 1등 했다, 막 이렇게 했나? 대진을 완성해 주십시오. 작전도는 가져오셨나요? 저희가 상대하고 싶은 팀은 SSU. 저기서 SSU 안 주면 되게 재밌겠죠. 뭐 집에 와서 잘 때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사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돼요. 난 작전은 받았다 이러면서. 그대로 주나요? 여기서 안 주고 그러면. 너무 착해. 너무 카인드예요. HID랑 특전사랑. 야 볼만하겠다. 야 2라운드도 볼만하겠다 진짜. 특전사 최용준 대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용준 대원 어떤 선택을? SDT 약하다 하지마 이제. 내가 미안해. 아마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최용준 대원. 네. 제일 약한 쪽 어디인 것 같습니까? SDT 분들 계속 선택하시네요. 주먹 펴세요. 제발 좀 보여주길. 와, 설원지 점령전. 야. 1라운드 특전사 대 약체. 지금은 그렇죠. 지금 그쵸? 분위기가 그죠. 예. 보시도록 하죠. 어? 아 이제 저 안 줘야 재밌지. 도저히 아이젠 안 차고는 안 되나 봅니다. 야 그러면 아까 저희가 우려했던 다라운드에 했을 때 미끄럽고 이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푹신푹 이제 푹푹 들어가는데 그때는 다져져 있어서 그쵸. 더 편할 수도 있죠. 그렇죠. 야 이거 했는데 특전사 지면 대박이겠다. 아, 그럼 저 못 내려오죠 위에서. 시작했어 시작했어. 라스트는 1호행 들어가고 있어요. 특전사는 2호정 들어가고 있고요. 저게 또 이 바람의 저항을 좀 덜 받을 수 있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스티는 네 명에서 바람을 다 받고 있어요. 첫 번째 지점에 왔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도착했어요. 아, 500km. 500km? 아, 무슨 루돌프도 아니고 어떻게 500km 썰매를 끌어. 야, 여기서 그것도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좌우측으로 이렇게 지금 꼬여 있거든요. 예. 인으로 누가 들어가냐 이게 좀 클 것 같아요. 아... 그냥 가면 안 돼요. 군장 메고 행군할 때도 네네. 나중에 갔을 때는 그게 진짜 막 몇 킬로 되거든요, 차이가. 아, 코스 설정 중요하죠. 질러 가야 됩니다. SDT가 먼저 출발했어요. 가자! 아, 여기서 지금 좀 전력 차이가 보입니다. 체중을 이렇게 네. 실는 거랑 이렇게 실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또 지금 아직 5m잖아요. 그 심리 상태를 생각을 해봤는데 딱 그 IBS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보다 전력이 월등히 뛰어났던 그 SS 상대로 거기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났거든요. 거기서 이제 오히려 더 자신감을 얻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야 왼쪽 쏠린다! 왼쪽 안 돼!
감독 홍대원이 살짝 체력적으로 조금 열세 보입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아, 근데 지금 저렇게 힘들다고 저렇게 쪼그레 앉아있으면 안 돼. 저러면 펌핑 더 많이 오는데, 그쵸? 예, 그리고 장태빈 대원은 전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런 훈련의 경험이 많지 않거든요. 저군장을 맨 상태에서 이게 솔직히 땅만 보고 밀면 괜찮은데 계속 고개를 들었다 놨다 하면 아, 다 맞아요. 모거든요. 예. 또 상대도 봐야 되고. 맞아요. 아, 지금 무너진 틈을 타서. 와! 갑니다. SC 따라왔어요. 왔다, 왔다. 아, 무전 준비해! 무전 준비해! 더미 확보하였으. 추가 미션을 하달한다. 저거 잘 들어야 돼요. 저 제대로 못 들었다. 저 낭패 같습니다. 미치겠네. 다시. 아 진짜 아니 온 줄 안 냈어요. 한 명은 썰맨의 해머를 캐리하여 전방 기동한다. 박스 내 더미 우정 수단을 획득하여 팀으로 합류한다. 야 이건 누구 한 명이 나갈지가 가장 관건이네요. 누가 나올 것 같아요 특전사 팀에는? 아 특전사 팀이요? 네. 지금 SAT 생각 계속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예. 깜짝이야. 이게 계약직의 소름입니다. 야, 김태호 대원은 최강 대원 선발전까지 했었는데 아직도 체력이 남아있나요? 뭔가 이 최악직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는 그 의지가 굉장한 것 같아요. 와, 차이 많이 나겠는데? 특전사 사람 지렸다. 야, 뒤늦게 출발한 오상영 대원. 반전입니다. 최영준 대원이 아니라 오상영 대원이 갑니다. 물론 오상영 대원이 지금 체력을 많이 비축해 뒀죠. 와, 거리 와, 차이 많이 난다. 여기서 저력의 차이가 납니다. 충분히 잡습니다. 역전에 역전.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산악행운은 밥 먹듯이 하는 특전사가 진다는 것은 용납 못한다는 겁니다. 야 거의 비슷하게 도착했는데 이 해머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조립이 돼 있는 그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를 팍 찍어서 팍 분해를 해야 됩니다. 충원이한테 연락을 좀 해보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자 일단은 지금 마중 나가고 있어요 지금. 네. 고작 저 깃발을 들기 위해서 두 명의 인력을 썼습니다. 고급 인력을. 하나 둘 셋. 뭐야? 지금 허리를 반으로 접어버렸어요. 저렇게 하면 이동할 때 불편할 텐데. 아 그냥 지금이라도 재정비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저기에서 상의를 탈의해서 들것에 묶어서 끌어도 좋을 것 같아요. 썰매처럼.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시즌1 중뒀을 때 그걸 못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한 1000번은 생각했거든요 제가. 네.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 아픕니다. 아씨. 한 잔씩 하는 걸로. 아 여기서 6점 됐어. 거꾸로 해야 된다. 와 차이가 많이 난다. 뭐 이 정도 차이면 좁히기가 힘들죠. 저와 이제 특전사분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걸 보는 순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와 속도 SD 갑자기 속도 빨랐어. 진짜 설마. 특전사도 뭔가 지금 힘이 빠졌거든요. 와 지금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따라서. 아 뒤에 봤어. 특전사 뒤에 봤습니다 지금. 빼야 돼. 나 좋아한다. 뒤에 보인다. 뭐야? 다 왔다. 뭐야? 다 왔어. 야 SD 미쳤다. 야, 못 보겠어. 여기서 끊어주세요. 아, 못 보겠어. 마지막 3m! 다 왔어. 우와! 저 바로 앞? 와. 와, 일단 1라운드는 특전사가 단발의 차이로 우승을 했습니다. 아, 또 앞에서 넘어지지 않았으면 결과는 몰라요. 맞아요. 그렇죠? 정말입니다. 지금 체력이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저게 날 수가 없어요, 저 속도가. 없어요. 정신이 신체를 지배할 수도 있고. 진짜 서론에서 흑마 네 마리가 뛰는 것 같지 않나요, 야, 지금 SDT?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그 언더도그 SDT 맞았네요. 아, 맞네. 와. 계속 야채로 지켰거든요. 그쵸. 특히 특전사 팀에서 집요하게 이제 네. SDT 팀을 선택을 했는데 좀 약간 어깨가 좀 수순 것 같아요. 약간 그죠. 네, 좀 좋네요. 예. 사트 UDT 대결입니다. 드디어 우리 청명 형님이 나옵니다. 최강 대원 때 너무 빨리 들어가셔서 너무너무 보고 싶은 청명 형님. 사트가 100% 유리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그 산악구조대 네네네. 직업으로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해양경찰로 네. 아 그렇죠. 네. 구조대로 있는 네, 청명 형님. 네, 그 체력 엄청나죠. 네. 또 한 분은 119 구조대도 계시잖아요. 아 근데 꽃집 사장님도 꽃집 사장이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 군장 그냥 이렇게 밀 겁니다. 맞습니다. 예. 아, 또 사트가 체력 이렇게 비축이 많이 돼 있는 상태예요. 야, 꽃집 사장님 제일 빨리 뛰어 나왔어요, 지금. 역시 자영업의 힘. 마스터, 여긴 사트 본진 도착. 여기서 좀 딜레이 무전하는 동안 딜레이가 좀 생기겠네요. 아,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네.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와, 차이가 많이 난다. 야, 전영진 대원 저거 저 멘트 좋아요. 비록 차이가 많이 날지라도 잡힌다라고 계속 자극을 주고 있어요. 일로 간다고 일로! 에이.
우측입니다, 우측! 조성호 대원이 산악구조대. 네, 산악구조대. 네. 지금 강철 부대 시즌2에서 가장 나이가 많죠. 86 호랑이 똑같더라고요, 동갑이더라고요. 오. 썰매 많이 꺾이네. 지금 각자 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의미가 계속 틀어진 저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되면 100m가 그 150m 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예,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마스터 얼른 스타트. 아, 벌써 도착했어요. 역시 지금 스타트가 체력이 짱짱합니다 지금. 돼요? 누가 가요? 재현 사람. 와, 재미. 아, 재명 나와. 너무 멋있었어. 저희 시즌1의 707이었다면 갈갈보로 했을 겁니다. 예, 전에 턱걸이도 갈갈보에서 나갔거든요. 뭐 우린 누가 걸려도 자신 있다 이거죠. 이런 상황이었으면 제가 가죠. 네. 저도 엘리트 선수를 했기 때문에 어디가서 지지 않습니다. 지금 귀가 빨개지는 거. 언제 너가 그럴수록 해체령의 입꼬리는 올라간다고. 아, 그럼 안 되는데. 저 봐. 어디선가 보고 해체라. 해체를 어디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패서 파이팅. 파이팅. 들고 오면 되지. 아, 구민철 대원. 대원. 초반부터 많이 힘들어 보여요, 구민철 대원. 와우. 할 것 같은 지금 호흡 소리거든요. 예. 강창명 대원이 지금 허벅지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입질이 온 것 같아요. 아, 오죠. 저 뛰는 맞아요, 자세가 나오면 맞아요. 허벅지에 온 거거든요. 약간 팔자로 그죠? 맞아요. 예. 11자로 가다가 허벅지에 올 것 같으니까 지금 팔자를 바꿨어요. 지금 시즌1의 한춘호 대원을 보는 것 같은데요. 하나를 쳐도 좀 성의껏 쳐야 될 텐데 지금 힘이 빠져가지고 호흡이 많이 딸려서 하나만 쳐도 들것 줘. 상체 세워, 상체! 아, 덤이 상체를 미리 세워놨다네. 야, 역시 구조 부대다운. 아, 이제 벨트까지. 저 벨트를 하는가 안 하는가도 정말 클 것 같아요. 벨트를 안 하게 되면 뛰면서 계속 흔들려서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그거 크거든요. 아, 어깨 전법이죠, 어깨 전법. 이 전완근이 펌핑이 금방 오거든요. 맞습니다. 작은 근육이다 보니까 큰 근육을 이용해서 전략 좋습니다. 어깨 올리면 다리가 움직이기가 편해요. 아, 맞아요. 팔이 밑에 들어가 있으면 다리 움직이기가 불편하거든요. 아, 그쵸, 그럼에도 오! 포패! 야야야야! 스쿼트! 일단 할 걸 다 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할 걸 다 하면서. 보고도 보고고. 보고하고 또 그 안전벨트 착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한 번에 그렇죠. 이제 우승 후보로 올라가지 않았나. 이어서 그러면 3라운드. 해수색 대 SSU. 아, 요 3라운드도 지금 기대가 되거든요. 예. 아, 또 해특수는 지금 작전도를 획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훤히 알고 있어요. 다 임무 분담이 애초에 돼 있었겠네요. 근데 SSU도 구조부대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비록 바다나는 산이지만 원하는 팀이에요, 그래도 구조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자! 약간 오버페이스라는 느낌인데. 뒤부터 바람 막아야 돼. 아, 해병대 좋아요. 1열입니다. 바람 저항을 안 받으려고. 멋진 전략이죠. 그리고 여기서 앞사람이 발자국을 내고 가잖아요. 그 뒤에 밟았던 발자국을 밟으면 네. 맨눈 밟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구보할 때 상대방 뒤꿈치 보고 뛰면 맞습니다. 무아지경으로 이렇게 뛸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SSU가 먼저 도착했죠. 네네. 그런데 지금 SSU는 거의 전력으로 왔고 제가 볼 때는 역전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지금 해수색 같은 경우에는 체력 안배를 했어요. 네네, 맞아요. 넓은 보폭으로 호흡 조절하면서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 아마 썰매 미는 데서 네. 아마 역전이 되지 않을까. 가자! SSU가 먼저 했고 해병대 호흡 조절. 저 와중에서도 지금 호흡 조절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잠시만요. 지금 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왼쪽 조금 더! 아무래도 호근이 형님 기운다! 힘이 너무 세서 그런가? 팀원들에 비해서 제가 체중이 10kg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쏠린 듯한 느낌도 사실 받았습니다. 맞아요. 대현 형님 10kg 이상 차이가 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쵸, 10kg면. 그쵸. 헤드 캐리어 할 때도 키가 크고 네. 작고의 차이가 크거든요. 키 좀 작으신 분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편하게 갑니다. 염승철, 염승철. 딩, 딩, 염승철. 딩, 딩, 딩. 염승철 그때 방송 봤는데 힘든 척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숙소 와서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승철아, 솔직히 팅팅팅이었지. 아, 팅팅팅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팅팅팅. 대형아 엉덩이 사람 엉덩이! 어? 엉덩이를 왜 들어? 웨이트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같아요. 지금 사용해야 될 근육까지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리로 한다고 생각하면 다리에 힘이 다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 엉덩이, 이 둥근이랑 네. 이 대퇴부 전체를 쓰자는 거죠. 오! 와, 역전당했습니다, 지금. 엉덩이의 힘이 엉덩이. 저렇게 큰가요? 우리 행군할 때도 이제 교관님들이 힘들 때는 다리 힘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이 고관절로 일어선 느낌으로 가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우연 네. 세게! 왼쪽! 아, 화가 많이 났어요. 위로 밀어!
위로 위로. 하나 둘 셋. 아, 안 끌리네. 카메라 감독님 몸무게가 또 관건이죠. 카메라 감독이 엄청 원망스러울 거예요. 예. 아, 좀 내려라. 말할 수 없고, 그죠? 저희 IBS 탄 감독님, 제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 빌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좀 비키라고! 원래 앞에서 다 찍어야 되는데, 비키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왜? 왜? 떨어졌네. 뭐? 오, 설마 저거 모르고 가면 안 되는데? 저거 미끄러지면 저 밑에 매표소까지 다시 내려가야 돼요. 걸려! 됐어, 나왔어! 예? 응? 원장, 사격해봤지? 아이, 땅. 됐어. 아니, 땅 승부를 떠나서 보급품이 미끄러지 내려갔어요, 주웠어요. 저 보급품이 어디까지 내려갔느냐가 지금 관건이잖아. 그치. 아, 저거 만약에 고급 그냥 가잖아? 실격이죠. 끝나는 거야. 한 명 잠깐 멈춰놓고 한 명 뛰어와서 그거 들고 뛰어와.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 그럼요. 아, 역전의 역전은 기본이고. 예, 영화를 본 것 같아요. 누나, 아, 아니, 너가 궁금한 거. 이 강원재가 다 알려줄게. 오늘은 나만 믿고 따라와. 왜 우리를 쳐다봐, 그거. 히읗디귿디귿 후덜덜. 오늘도 댓글에서 싸움이 한창이다. 하지만 난 사람들이 싸우는 게 좋다. 그래야만 내가 매주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DJ 봉이가 출동해서 팩트체크를 해주겠다. 렛츠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댓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아, 그래.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참호격투 1라운드 때부터 마지막 통나무까지 하루 만에 전부 진행된 건가요? 우리 시즌1을 빗대어서 얘기하면 네, 정말 그날 다 했지 않나요? 그날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네, 출연자들이 다 현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휴가를 다 쓰고 오고 그렇죠. 현재 지금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또, 무조건 또, 정해진 네, 시간 내에 찍어야 돼서 그리고 또 이제 정말 리얼함을 담기 위해서는 정말 하루 만에 체력을 막 극한까지 소진시킨 뒤에 맞습니다. 시켜야만 또 그 나오는 게 있거든요. 시즌 1 때 저희가 제일 처음에 첫날에 참호 격투부터 네. 해서 야간에 물 빠지는 것까지 다 하고 네. 체험된 저, 선발 네. 끝나고 네. 그 다음날 바로 저희가 IBS 침투 작전 네. 하고 다이어트 지키기 하고 맞아요. 6시 반인가 이상에서 보지션 데리고 와서 보전했잖아요. 네. 저녁에 또 건물 작전 하고 아무튼 뭐 느슨하게 하는 강체부대가 네. 아닙니다. 타이트하게 빼먹고 다 빼먹고 보내지 않아요? 네. 그죠. 박군, 박갈량님이 시즌 1 때 가장 힘들었던 대결 종목은? 아 궁금하다. 네. 저 보지전. 아우. 저 그 할 때 진짜 죽을 생각도 하기 싫고. 정말 군 생활할 때 피맛 많이 느꼈는데 그 피맛 다 모았던 맛. 아우, 진짜. 네. 종합 피맛. 그 허벅지 터질 뻔하고. 예, 네, 맞아요. 네. 만약 여동생이 있다면 여동생의 남친 또는 남편감으로 시즌2의 픽대원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이건 누구인지 묻기 전에 있는지부터 물어봐야 되는 게 예의 아닌가요? 무슨 말만 대답하세요. 네네. 네. 저는 실제로 여동생이 있는데. 그렇죠. 예. 네. 저는 남친이랑 남편을 좀 따로따로 하면은. 야, 남친은? 남친은 이제 김건대요. 약간 뭔가 여동생 이상형일 것 같은 그런 이미지여가지고. 여기서 남편감 궁금합니다. 남편감은 이제 강청명 대원. 아, 청명행, 청명행. 듬직하고 일단 이제 그 눈빛에서 이제 나오는 내 부인, 내 와이프. 내 여동생을 절대 누군가도 납치를 할 수가 없다. 그 얼굴만 봐도 무서워서. 그렇다면 약간 비주얼 좋은 건이랑 충분히 즐기다가 좀 듬직한 청명님한테 가서 굶기지 굶지 말고 살아라. 약간 그런 느낌. 저는 좀 현실적으로. 공무원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 직업을 네, 보시는 거. 공무원 아, 현실주의. 직업을 가지고 지금 약간 그런 정보 회사 지금. 네. 네. 솔직히 시즌 1, 2 통틀어서 강원재가 탑 아니? 나만 강원재 진심이야? 이 댓글은 언제 다신 겁니까? 이게 제가 네. 근데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시즌 1에서 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아요. 여기 좀 자유롭게 말해도 돼요. 아, 뭐 육준서 이런 거 다 제껴놓고 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제끼면은 탑이죠. 근데 그걸 잘 하려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네. 본인이 시즌 1에서 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탑이죠. 시즌 1 이후로 SDT 훈련 개빡세졌다는데 트루인가요? 진짜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 종합행정학교라고 그 후반기 교육을 가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원래 외줄이 없었는데 외줄이 새로 생겼다. 광채 부대원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네, 있습니다. 그쵸. 외줄 설치까지 와키키키키키 이주용 SDT 제 기준에는 특수부대 아닙니다. 야 개세네. 일단 좀 심장이 좀 빨리 뛰는데. 네. 시즌 1이랑 2 붙일 수밖에 없겠다. SDT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제대로 된 특수부대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많이 보여지긴 합니다 지금. 아. 원래는 이제 병 위주의 이제 팀 활동을 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간부화가 돼가고 있고 SDT는 특수부대입니다. 아, 맞아요.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부대예요, 특수부대라고. 네, 이렇게 마지막 댓글 이렇게 함께 네, 읽어봤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궁금하신 모든 것들 네, 강철 FM에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명불 허전, 명불 H 어전? 명성이 알려진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음을 이루는 말. H가 뭔가 있지 않을까요? 호근이 형? 허허. 허남길 대원. 네, 허남길 대원. 뭐 약간 명성 있는 부대. 아니면 HID. HID. 네. 아, 또 지금까지 또렷한 성적을 못 보여줬거든. 근데 뭐 다 명성은 있죠, 특수부대가 다. 그죠, 그죠, 그죠. 보니까 더 궁금하네. 오늘도 역시 기밀 같지도 않네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네, 이상으로 박갈량의 강철부대 2 리마스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본방 이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시청자 여러분들께요. 경례! 강철! 어머니께서 울고 계신다. 못난 아들 생각하면서 울지 마이소 어머이 어머이 울지 마이소 울지 말고 돌아가이소 이 다음에 제대하면 못해준 것 다 해드리다.